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개정 과목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예, 표시되는 개정 과목. 3개 표시되죠? 자산, 부채, 자본. 따라서, 정답을 보면 3번이 되겠죠? 3번, 광고 선전비는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그 보고서 이름은요?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과목 표시하는 보고서 이름은 손익계산서죠. 참고로 1번은 이제 비용이 아니고요. 개발비,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써보면 차입금은 이제 부채고요. 자본금은 자본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상품,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2번 매출채권, 당좌자산입니다. 3번 비품, 유형자산이죠? 4번 장기 투자증권, 투자자산이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부르는 통합 계정 과목입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3번. 다음 중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보기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频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보기 2번.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맞죠? 보기 3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 환매체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그렇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보기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고, 다른 범주의 유가 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즉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예로 들면 상장이 폐지됐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 매입 원가라 하면 취득 시에 발생되는 것들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취득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가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매입 운임. 매입 시에 당사가 부담한 운임입니다. 가산하는 겁니다. 매입 시에 혹시 보험을 들어야 된다면 가산하는 거겠죠. 매입과 관련된 모든 재비용, 부대비용을 더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입 애누리는 이제 빼는 거죠. 차감입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매입 하용료는 더 하겠죠. 매입의 누리 빼야 되는 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 매입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차감. 뺀다. 따라서 이 계정 과목들을 쓰실 때는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 써야 되는 거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단가 결정 방법 5개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개별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재고장의 단가를 쓸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 그런 방식으로 적는 거죠. 보기 1번. 물가상승 시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된다. 여기 틀렸습니다. 물가상승을 인플레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발생됐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장부의 단가를 쓰게 된다면 먼저 사온 거는 먼저 팔린다고 그랬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가장 비싸게 사온 것만 남아있게 돼요. 따라서 크게 평가가 되겠죠. 과대. 이거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평가되는 거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됩니다. 이 부등호에 관계되는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과소평가되는 거는 따라서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죠. 보기 2번.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사온 대로 먼저 사면 먼저 팔린 거니까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그런 내용이죠. 들어온 대로 팔려 나감으로.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은 먼저 팔린 건 다, 먼저 사온 건다 팔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온 것만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사온 것만 남아 있으므로 그 금액이 현행 원가, 즉 시가에 가깝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적게 되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것이므로 이익이 당연히 크게 계산되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순입니다. 이익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후입선출법은 이익이 적게 계산되는데요. 과소. 그 이유는 가장 비싸게 사온 걸 먼저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입선출법은 가장 싸게 사온 걸 물가가 오를 때 팔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 부등호와 관계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공식을 좀 써볼게요. 외상 매출금 기초잔액, 기초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러죠. 예. 작년에 외상 대금 못 받은 거에다가 더하기 단기에 외상으로 판 거, 이게 받아야 될 돈이면 이렇게 받아야 될돈 빼기 외상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단기 회수액.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 주게 된다면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이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 준 거였다면 이만큼은 받지 않게 되니까 받아야 될 돈에서 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대손이 발생되면 받을 수 없으니까 또 빼는 거예요.
그러고도 혹시 돈이 남았다면 아직 못 받은 돈이니까 이를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 꽤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50만 원.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고 그랬고, 단기 외상으로 얼마치 팔았느냐? 그 구할 거고요. 물음표 이렇게. 그다음에 회수한 돈 있죠? 60. 그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 10만 원. 저건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없고 못 받은 돈30.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남겨놓고 다 이렇게 넘기면 단기 외상 매출금은 4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유형 자산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걸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자산, 비용,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표시된 것은. 표시한 것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걸 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어떻게 돼요? 비용이 적게 잡히게 되겠죠. 과소. 자산 잡았으니까 자산은 크게. 비용을 적게 잡았다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순이익은 과대.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면 이 단기 순이익은 자본에 더하는 거죠. 자본 과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1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단기 순이익을 자본에 더하는 것이므로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자본도 어떻게 된다? 예, 과대 계상된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계정의 잔액은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산은 어디에 남아야 돼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니까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차변이 남겠죠. 부채하고 자본은 어디? 대변. 거래의 판요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수익은 발생이 되면 대변이니까 잔액이 있다면 대변이겠죠?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잔액이 있다면 차변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써보면 돼요. 건물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금 부채, 선수 수익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 세 개가 부채고 하나가 자산이네요.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생겨야 된다고 그랬으면 여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걸알 수가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받으러움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번. 상품을 200만 원치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소금을 받다. 이거 하면 차변에 받으러움,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이게 차변에 받으러움이 나오네요. 매출처에 발행한 약소금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만기가 되어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현금 나갔고, 발행한 거니까, 발행한 어음이란 뭐예요? 지급어음. 보기 2번은 아예 지급어음이 나오니까 답하고 관계가 없네요. 예. 1번은 차변에 있어서 답이 아니고, 보기 3번.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소금으로 받다.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 대변에 외상매출금. 얘도 차변에 나오네. 예. 1번과 3번은 받으러움이 나오긴 나왔는데 차변에 나온 거고, 2번은 이제 지급어음이니까 답하고 관계없고요. 그럼 4번 이게 뭘? 4번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소금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외상매입금을 갚게 되면 부채의 감소 차변. 근데 뭘로 갚았어요?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매출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바드럼 배소양구였다는 말이죠. 보면은 바드럼이가 대변에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나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나,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는 최소한 4개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4개 외워보겠습니다. 사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자, 그 다음에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네, 이 정도 좀 외우셔야 돼요.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쓰는 계정 과목인데요. 이 보증금 임대인이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론에는 이게 4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예, 따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항목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거 외워놔야 되죠?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올해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이 있으면 내년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내년 거 수익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줬을 때 내년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이연이라고 그러죠? 성급형. 이외에도 두개더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올해 받지는 못했지만 올해의 수익이라면 그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럴 때 미수 수익. 그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죠. 비용의 발생에 쓰는 계정 과목 이름 미지급형. 네 개를 외우셔야 돼요. 많이 나오잖아.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12번. 2019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6천만 원, 잔존가치형, 내용료 수십 년, 결산 연일에. 여기에 대한 2020년 12월 30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금액은 작년 거든 올해 거든 같아요. 공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정액법 연 감가상각비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론에서 많이 나오죠. 정액법하고 정률법,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가로를 먼저 하셔야 되고 나누기 내용요수.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면 매년 이 금액으로 매년 똑같은 이 금액으로 계속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6천만 원 빼기 0 나누기 10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600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작년에도 600만 원 하는 거고 올해도 600만 원 하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즉 손익계산서에 전체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요. 예. 대손상각비 전체 금액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 대손상각비 전체 금액을 보고 있으니까 2020년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2월 돼서 넘어온 거겠죠. 2019년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할 건 없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2020년 5월 10일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 채권 20만 원 회수 불능되었다. 여기 회계 처리할 게 있네요.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매출 채권 없애버리고 이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므로 차변의 대손 충당금 갖다 써야 되는데 15만 원밖에 없죠. 15만 원 쓰고 받을 수 없는 돈은 20이니까 5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는데 이 5만 원은 충당금이 부족하므로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대손상각비 5만 원이
5월 10일자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결산일이 됐네요. 12월 31일 기말. 기말에 받아야 될 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매출 채권이 750이고 1% 퇴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퇴손 충당금은 없고요. 1%를 만들 거니까 750만원 곱하기 1%, 만들어야 될 금액 계산할 때 대손율 곱하고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인데 없죠. 다 써서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이 돼야 되냐면 1%니까 75,000원.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올해 판 물건이기 때문에 올해 비용 잡는 거죠. 올해 대손이 아니어도 75,000원 잡아놓고 이걸 충당금에다 집어넣어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 상각비는 5만원 더하기 75,000원, 이렇게 결산 시 회계 처리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5만원 더하기 75,000원 하게 되면 125,000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내용을 얼른 봐요. 이렇게. 보셨다면 당기 순이익의 공식을 이 내용에 맞춰서 간단하게 쓰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여기까지를 매출총익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판관비를 빼요. 여기까지 빼면 영업이익. 여기다가 영업의 수익 더하고 있으면 빼기 영업의 비용. 여기까지 하게 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득세나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빼게 되죠. 법인세 비용을 빼면 얘가 뭐예요? 당기순이익. 지문에 있는 것만 가져다 쓰면 돼요. 이게 매출액이 1,000만원이죠. 1,000만원 빼기 매출원가는 500. 판관비 있나 볼까요? 급여 접대비. 그래서 빼주고 170.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빼기 1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1,000만원 빼기 500만원, 170, 그 다음에 10만원까지 빼면 당기순이익은 32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공식을 내보세요. 15번. 결산의 절차 중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예비 절차가 이론 시험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그 가장 많이 나온 거 첫 번째 시산표 작성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산 수정 분기 또는 정리 분기.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한다면 정산표 작성 뭐 이런 것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예비 절차 다음에 본 절차로 넘어가는데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하는 거잖아. 장부 마감, 수익비용 계정 장부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장부를 마감하죠. 따라서 보기 3번 이거는 본 절차지. 그 다음에 본 절차 끝나면 뭐예요? 예,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그 결산 보고서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 1번 보이고 4번 보이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